감자튀김. 여기 감튀 좀 넣고 여기를 감튀 좀 옆에다 넣고 여기다 감자 좀 넣고 여기다가 감자. 부추도 좀 가고. 200도 11분. 귀여워. 맛있어. 이게 진짜 일리 없어. 이게 진짜야. 이게 진짜 일리. 계란이 생각보다 작아져. 딱 보면 알겠지? 모르겠는데?
이게 뭐야? 엄마가 한 것 중에 제일 맛없어. 엄마가 한 것 중에 엄마. 체크. 어때? 응? 어때? 네? 네? 어쨌든 끝이 둘 다. 뭐하는 작전이지? 고마워. 뭐 되는 거지? 뭐 되는 거지? 김 같은 걸로 둘러. 아, 그렇게? 어떻게 할 셈이야? 꼬지만 있었으면 딱인데. 당근에서 맞겠다. 잘려라 참깨. 오케이, 잘려라 참깨. 맛있네, 이뻐. 어떠셨나요? 여기가 더 예쁘니까 이렇게 하자, 둘 다. 어, 김밥 하나만 더 주문이요. 근데 이거는 언제죠? 아, 맞아. 어쩐지 뭐가 짠. 한다고 하면서 안 하는 우리 엄마. 아니야. 또 뭐 먹어, 너? 안 먹었지, 안 먹어. 조르디. 여행이 소풍 잘 갔다 와. 이거 쌌는데 몇 시간. 짐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가방 하나, 둘, 셋. 와, 음료수 두 개, 돗자리에 우비, 우산. 아주 난리 나는데? 무거워, 그냥. 담요는? 담요랑 도시락. 안 먹어. 엄마, 난 우산 챙겼지롱. 엄마, 난 챙겼지? 상관없어. 어? 원래 상여자는 비 맞고 다녀, 그냥. 엄마, 상여자 아니야? 기영이 안녕. 안녕. 나 뭐야 이산 산적비트도. 근이 너무 많아. 아. 안녕. 재밌게 다 놀고 와. 픽픽쿠슨 나한테 그거거든? 이거야. 얘야. 얘 뭐라고? 어스텔라 픽픽쿠슨 나한테 어쩌고 저쩌고 거식 얘고 걔가 그 다음에 이거 얘는 얘도 잘 기억이 나. 키용이다. 얘는 엄마 당 이제 없어. 네 사진 찍어오지. 못 찍었어, 까먹고. 그래도 선생님이 사진 하나 보내주셨어. 아 맞아. 이건 과학소년이고 이거는 시사원정대. 시사원정대에서는 내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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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
이 중에서 뭐 하나 주나 봐. 제가 제일 갖고 싶었던 것이 왔어요. 와. 제가 이 만들기라서 너무나 갖고 싶었거든요. 됐다. 이건 우연인 거야. 일찍 가야 된다고 7시 45분에 나왔는데 제가 꼬고 쉬어가지고 슈퍼에서 뭐 좀 사러 갔거든요. 도시락을 다 왔어? 응. 삼각김밥 정도 먹을 줄 알았는데 젓가락 흘리지 않게 조심해. 응, 흘릴 것 같아. 안녕히 가세요.
맛있겠다. 출발이야 엄마. 응. 엄마? 잘 자요. 오, 치즈다. 그런 게 무슨 일이야? 캠핑 잘할 수 있을까? 네. 어린아이들을 나 앞쪽 나 못 간대. 나 원래 거기 앉았었어? 대박. 넉넉 넉넉 배달이요. 입이 왜 저래? 오레오 먹고 있어? 와. 제주도다 제주도. 옆에가 다 탄 거를. 다 탔다. 타다가 꺼졌나 보다 저기. 집게 좀 주세요. 근데 집게 안 큰 것 같다. 상추에 갔다? 응? 너 오레오 먹었어. 아, 피곤해? 피곤하면 되면은 다닐 것 같은데요? 이기요! 안 먹을 거야? 그럼 나 먹어? 다? 안 먹어?
먹어도 여기 도와줄 사람 많아. 응, 맞아. 많다. 나도 한 명 먹고. 한 명 더 잘라. 찐질방. 아 맞다, 내 학교 과자. 맞아. 학교 와서 찐이었다 저거. 빨리 먹어야 갈 거야. 찐질방 아니지. 밥 먼저 다 먹고 얼른 손질 줄게. 일단부터 다 먹어. 응. 망해졌어. 거의 다 넘겼다. 5만 원권으로 채우기에 벅차서 천 원도 넣어. 천 원? 천 원은 너무 장난 같지 않을까? 네 개나? 그게 어머님의 선물 아니지? 이거? 어. 야, 나 이런 거 받고 싶어 경아. 아니야? 이게 개꿀이지 왜? 맞아? 응. 헐. 우리 귀아이가 준 1,000원짜리도 2,000원짜리 물티슈로 한 번만 닦아줄래? 물티슈로 여기 한 번만 닦아줘. 하나 물티슈 한 장만 줘. 이거 바로 할 수 있어. 고마워요. 이런 거 줄 때는 공주님 이거 받으세요. 엄마, 아 옛날에는 사랑해요 이러면서 줬는데. 사랑해요. 사랑해요. 귀여워. 어쩜 이렇게 이기용 같아? 난 규미가 주는 건 다 좋은데. 봐봐. 진짜 마음에 안 들 것 같아. 아 공주님 한 거 왜 못 찍겠어? 나 그런 거 안 했어 엄마. 빨리. 아무튼 평생 해줘 그렇게. 엄마 마음에 안 들 확률 많아. 아니 이것은 제일 마음에 드는 거잖아. 와 이 선물보다 다 이게 제일 마음에 들잖아. 엄마 너무 하다. 감사합니다 아드님. 엄마 너무해. 위 사람은 저를 키워주시고 장난감을 많이 사주시고 화내지 않고 착하게 해주어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. 키위 주셔서? 와 이게 뭐야? 빨리 쓰느라 그랬다고. 다 자 행복하게 해쥐 감사해요. 사랑해요. 이거 뭐야? 얼핏 보고 잘 쓴 줄 알았잖아. 아니거든. 늑대 것도 뜯어봐야지. 이게 제일 길고 그런 거 아니지? 아니야. 내 편지보다 훨씬 길고. 아니 아니야. 빨리 해. 글씨도 더 이쁘게 써. 짜라라라. 어린이 감사장. 이 늑대 아래 사람은 귀여워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. 늑대 귀여워. 늑대 귀여워. 어머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어, 읽어주지. 자, 저번에 이쪽 손을 찍었는데 안 예쁘게 나와가지고 지금도 안 예쁘게 나오네? 어쩌라고. 이걸로 갈아줄 거예요. 난리가 났죠? 얘를 판판하게.
깨끗하게 또 갈아줘야 돼. 그러니 손톱이 얼마나 얇아지겠어요. 얇아진 느낌 너무 싫어요. 너무 쉽게 휘어져. 근데 다시 할 때는 이 정도 길이로 하거든요. 근데 오늘은 보여주기 식으로 좀 길게 할게. 베이스 코트, 탑 코트, 연장체, 붓. 딴 사람도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발명했다고 하죠. 이걸로 그냥 매니큐어 바르는 것처럼 발라주면 되거든요. 여러 번. 색깔 진짜 예뻐요. 너무 꾸덕꾸덕해서 바르기가 힘든데 이 옆에를 잘해야 돼. 저는 꼭 깨지면 여기가 깨지더라고요. 옆에가. 아, 원래는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안 됐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지? 좀 갈아줘야겠어요. 뚜껑 열어놔서 그런가? 두 번 발랐을 때 한 번을 더 바르겠습니다. 베이스 코트를 섞어 발라볼게요. 세 번 바름.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바를게요. 자, 이제 진짜 마지막. 탑코트. 엄청 튼튼해졌어요. 셀프네일 끝.